얼어 놓고 이제. 아야, 요리야, 요리야. 어? 야, 학교 갈 준비해야지. 언능 위에 올라와서 씻고 와. 아, 알겠어. 그래. 아, 여보, 이제 나 이제 출근 준비 다 했으니까 나 먼저 갈게. 아이, 조심히 갔다 오고 차 조심하고요. 아, 갔다 올게. 아, 빨리 이제 출근해야겠다. 와, 늦었다, 늦었다. 교단이 오겠습니다. 아,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해. 아, 쓱싹, 쓱싹. 설거지 다 했다. 물은 잠그고. 어? 아이, 그러고 보니까 덤덤이 기저귀가 다 떨어졌는데. 아이, 이거 사와야 되는데. 아, 덤덤이를 혼자 집에 두고 가야 되네. 아이, 그래도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아이,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아유, 빨리 갔다 와야겠다. 언니 온몸이 막 찌뿌둥하네. 어이! 어이! 누구세요? 네가 그 잉여맨이 딸이구나, 네가? 네, 제가 잉여맨 씨의 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시죠? 아, 그게 아니라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잉여맨이 그 오랫동안 보고 다녔던 그 친구예요, 내가. 저희 아빠의 친구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너가 그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로 그 참하게 생겼구나, 너가. 아, 그건 살짝 기분 나쁘네요. 전 아빠랑 다르게 예쁘거든요. 아이, 뭐 이념에는 걔도 뭐 좀 참하게 생겼는데 뭐 일단은 그 만동이의 그 아저씨가 만난 거 사줄까?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집 가서 파워레인저 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자가, 그래. 자식. 아, 진짜 이상한데? 우리 아빠한테 저런 친구가 있다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해봤다고. 진짜 이상한 아저씨인 거 아니야? 야, 꼬마야! 어? 여기서 또 만났네, 여기서. 아유, 이게 또 무슨 또 우연히 만난 거야, 또. 우연인 거예요? 아, 그렇지. 아유, 이거 우연히 만난 김에 이거 내 딸 같아서 그래. 이거 아저씨랑 한번 드라이브나 한번 갈까? 자, 일로 와. 싫어요. 그냥 그 아저씨. 앞에 있으면 이거 딸들은, 그 정상감이에요. 요즘 딸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저 먼저 갈게요. 아니야, 야. 거기서! 거기서! 아유,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또 놀러 와요. 에이, 덤덤아, 가자. 이제 잠깐, 미호엄마. 아, 왜요?
이거 어제 내가 당근 김치인데 좀 가져가라고. 아유 완전 맛있어 보이네. 아이 덤덤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엄마 갓김치 좀 얻어올게. 따따따따. 오. 너가 그 잉여맨이 아들이구나. 아따. 따따따따. 야 이 혓바닥 좀 봐 이거야. 야 우리 잉여맨이처럼 이거 튼실튼실한 혓바닥이요. 아따. 어이 감초. 완전 잉여맨이 아들 같구만. 따따따따따. 아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아들 이거. 이 내 아들 같아서 그래 이거. 이 아저씨가 이거 맛있는 거 하나 사줄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예요? 아니 무슨 소리 안 나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좀 좀 괜찮아 어디 다친다고? 아니 아저씨 뭐야? 저리 안 가요! 우리 덤덤이 아유 무서웠지? 엄마랑 집에 돌아가자. 아,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아유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아유 드디어 야근을 끝내고 아유 벌써 밤 10시 반이네.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다. 아 맞다. 아유 오늘 또 업무가 좀 남아가지고 집에서 좀 더 일해야겠는걸. 아유 어쩔 수 없네. 오늘도 집에서 조금 일하다가 자야겠다. 아유 피곤해라. 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 맞다. 10시 반이면 애들 잘 시간인데. 여기. 아 여보. 여보. 애들 왜 안 자고 있어? 지금 10시 반이 넘었는데.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여보. 진짜 오늘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아니 요루루 초등학교도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잠깐 덤덤이랑 외출했는데 잠깐 아는 아줌마랑 얘기하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덤덤이한테 말도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우리 뒤를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래 우리 자식들 우리 요루루 사랑스러운 요루루랑 우리 사랑스러운 덤덤이를 막 쫓아다니는 게 분명해. 요루야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말해봐. 어? 누가 이유맨 씨 딸이니? 아저씨가 가까워서 데리고 따라올래 이랬어!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나랑 무슨 사이라는데? 아빠랑 친구 사이래. 친구? 난 이 동네에 친구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알았어 아빠가 이거 한번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은 빨리 올라가서 자. 알겠어 안녕히 주무세요. 덤덤 잘 자. 잘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무서워 죽겠네. 혹시 여보의 뭐 전 남자친구 이런 거 아니야? 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가. 그치? 아 여보도 빨리 가서 자. 나 오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자야 될 것 같아. 아유 알았어요 그럼 나 먼저 잘게. 불 끄고 자. 아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가족을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막 미행하는 것 같지? 기분 나쁜데. 아유 일단은 나 일이 좀 남아있으니까 일 끝내고 자야겠다. 약간 신경 쓰이긴 하지만 오늘 이 서류를 다 정리하고 자야겠어. 아유 그나저나 진짜 아침에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우리 애들이 걱정되는걸. 지금 밤 12시인데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세요? 이놈아니? 나요. 누구세요? 나요 이수건이. 아니 누구신데요? 설마 나를 잊어먹은 건 아니겠지? 이수건이? 이거 집 좀 보소 이거야. 좋은 데다 살고 있구만 이게. 누구는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게 지금 매일마다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야. 이수건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네가 그 다시 이 동네로 다시 이사온다는 소문을 들었지 뭐야 그게. 아이 그래서 형수님은 계셔? 애들은 내가 아침부터 내가 너를 한번 몰래 한번 지켜봤어.
근데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 누군 이렇게 마음에 붙는 말이야. 애들이 그 인성도 맑고 그 생긴 것도 예쁘고 착하고 말이야. 그 한번 좀 봐야겠다. 아, 돌아가 돌아가. 어, 애들하고 아내는 지금 집에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어? 이만 빨리 돌아가게. 어? 돌아가 빨리. 이수건이 빨리 돌아가. 여기, 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어, 들어오지 말라고. 어? 나를 지금 그 가족들한테 소개도 지금 못 시켜준다 이 말인가 제가? 아니 우리 우정이 아니 우리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된 거야 지금. 그래 이수건이, 난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꼭 이렇게까지 찾아와야 했는가? 응? 아니 뭐 그러면은 우리 사이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지 않는가? 어? 이수건이. 아니 그러면 뭐야 그때 그 키스는 뭐였어 그때? 네. 그러면 그때 그 키스는 뭐였어? 그 키스는 뭐였어 그거다? 그때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지 않은가? 어? 아니야 난 그때 사랑이었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 손수건을 주면서 영원한 사랑을 함께하자 이렇게 한 말 이렇게 한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건 손수건 뭐냐고? 이건 장롱 속에 있던 손수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 잊었어. 어? 새 삶을 찾았다고 돌아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수건이!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너한테 그때 20년 동안 바쳤던 그 내 손결은 어디 갔어? 그러면 그때 너한테 바친 그때 내 손결은? 손결! 나온 베이비. 이수건이 돌아가주게.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쟁이! 이수건이 잠깐 기다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주게 나. 1988년 4월 18일 우리 처음 사귄 날. 아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뭔 일 있었어? 왜 울어? 아니. 아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여보, 뭔 일 있었어? 왜 울어? 아니 아무것도 여보. 슬픈 영화를 봐서. 슬픈 영화? TV도 안 켰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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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4월 18일 우리 처음 사귄 날.